자, 시험, 동아윤 시험입니다. 동아윤 시험. 단어부터 갑니다. 등록하다, REG. 트로, 그 다음은 트로피, TR. 그 다음은 마라톤, MA. 그 다음 경험이 풍부한 EXP. 그 다음이 달성하다, AC. 그 다음, 특정한 PAR. 함께 일하는 팀, 조, 뭐 승무원 이런 뜻 아니야? CR. 그다음 그러므로 THE 조합, 아니 쏘리 조화, 화합 HAR 부족 TRI. 응, 숨쉬다, BRE, 동사네. 지원하다, SUP. Praise, 뭐랍니다, praise. 자, 등록하다 또 나왔네요. S로 시작하고 U로 시작하는 등록하다. 끝에 4가 빠졌네. 등록하다, S로 시작하고 U로 시작하고. 그 다음. 뭐뭇을 계속 파악하다. 세 단어야. K, T, O. 그다음 낡아서 닳다, 헤어지다, 소모되다. W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합니다. 그다음 뭐뭇하는데 어려움을 겪다. H, D, I, ING. 그 다음, 문법으로 갈까요? 문법에 분사하고 as네요. 자, 어렵지 않네요. 갑니다. 자, I received a letter. 쓰세요. 나는 하나의 편지를 받았다. 영어로 쓰여진. 또 하나. 너는 걔를 봤느냐? On the road에서 달리는 중인. 다음 슬리핑 백하고 슬리핑 베이비 쓰시고 밑에 그게 현재 분할 동명사인 쓰고 밑에 뜻 쓰세요. 슬리핑 백, 슬리핑 베이비 해석 쓰세요. 이건 T가 안 써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하세요. 그 어려운 건 아니죠. 이거 왜 에세스가 없어? 그 다음, 자, she drives로 갑니다. 그 여자는 운전한다. 그 남자가 그렇게 한 것만큼 조심스럽게. 뒤에 as가 전치사, 접속사로 쓰여서, 예.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요. 그 남자 또 하나는 그 남자가 그렇게 하듯이 해서 두 개가 써 있어야 돼요. 그 다음 그러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he does도 있어야 된다고요. 그리고 does는 빼가지고 뭐 써야 돼요. 슬래시하고 뭐 써야 되고요. 그 다음 그 호수는 하나의 바다만큼 크지는 않다.
아, sorry. 하나의 레이크는, all lake는 an ocean보다 크지는 않다가 두 문장이 가능해요. all lake로 시작하는 것과 an ocean으로 시작하는 것. 거기에 so도 하나 있고 as도 두 개 있고 막 그래. 부정문일 때는 as도 되고 so도 되는 거 아니야. as가 되기도 하고 so as가 되기도 하죠. 그 다음 그 다음은 아 이거 너무 쉬운데. 네. 자, I will be happy로 시작합니다. 그가 내일 온다면 난 행복할 거야. 그가 내일 온다면 난 행복할 거야. 나는 모르겠다. 그가 내일 올지 안 올지를. 나는 모르겠다. 그가 내일 올지 안 올지를. 그거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 있다. 이퀄도 있고. 여기 몇 페이지야? 7페이지에요. 7페이지 써놔. 나중에 찾기 쉽게. 날틀어야 될 거 아니야. 그 다음. 자, 21페이지입니다. 21페이지에. 너는 you need to.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다?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한 달에 소비하는지를,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소비하는지를 한 달에 그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쓰세요. 그 문장 좋네요. 그다음 예, 여기 보니까 22페이지에 자 22페이지에 뭐 할까? 자, 왜 여기 T가 무릎표가 돼 있지? 그래, 하지 말자. 23페이지로 할게요. 미안, 23페이지 할게요. 그들은 그 플레이어즈만큼 중요하다. 그 밑에 제이슨은 마이크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. 제이슨은 마이크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. 끝에 생각했던 것도 쓰네요. 그게 접속사냐 전치사냐 얘기 아니야 저거? 제이슨은 달릴 수 있다. 빨리 마이크만큼. 28페이지. 마이크 is not as tall as John. 이거 쓰시고요. 밑에 John으로 시작하는 문장과 Mike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. John이 그럼 더 큰 거죠? Mike가 그럼 더 작은 거죠?
자, 거기까지 합시다.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험 거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